네, 전기료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지난 8월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었습니다. 전기료가 두 배 뛴 가구가 300만에 육박합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네 살 난 딸아이를 키우는 오정민 씨. 6월에 전기요금은 13만 원, 8월엔 27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나왔습니다. 전국 298만 가구가 이렇게 전기료가 두 배 이상 뛰는 누진제 폭탄을 맞았습니다. 서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. 이제 틀어놓고 쓰면 짜증내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지난해 8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8,800억 원, 올해는 9,500억 원으로 는 데다 소규모 점포의 전기요금을 합치면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. 이 덕에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11조 원, 올해는 14조 원으로 예상돼 2년 연속 신기록 행진입니다.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누진제 개편 요구는 목소리만 있고 실천은 없습니다.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에 연동해서 가격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좀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.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한숨. 반대로 한국전력은 현재 표정관리 중입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